자, 누가복음 15장 맨 마지막 부분. 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드디어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도 의사로서 그런 공포증, 불안증에 걸려서 뭐 의사, 정신과 의사 찾아가 봐야 뭐요? 뭐 해결이 없는 거 잘 알고 결국은 이 부적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도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줬어요. 그렇죠? 가지고 저를 그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당장 가장 좋은 옷을 기다려라 가져다가 입히라. 이 아버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네가 정말 좋은 아들이 될 거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잔치하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보세요. 이는, 내 아들이. 아들은 자기 생각에도, 이 아들은 자기 생각에도, 무슨 정도로 취직만 시켜줘도 어떻게? 참, 그게, 참 좋은 거라고 그 정도로 기대했습니다. 왜 아들은 그 정도라면, 무슨 정도로만 기대했습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라도 자기는 무슨 정도로 자격이 있을 뿐이지, 아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야.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이야.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상국 거처 그놈.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 나쁜 놈도 아들이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뭐 이제는 현대의학적으로는 갈 데가 없다. 자, 그런데도 참 그동안 지난 5년,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자꾸 병원만 찾아다녔다. 하나님은 참 자기가 그 생명을 주고 있는 그 인간이 그 치료를 받아가면서 다 죽어가는
가면서도 자꾸 병원을 찾아다닐 때 참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 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 네, 받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여튼 언제든 언제라도 어떻게 돌아만 와라.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지만 이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가서 끌고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의 뭐를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입니까?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분이지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아들을 강제로 삼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선택하지 않는 놈을 막, 야! 천국 가자! 이런 면에서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그거는 강제적,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이야,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어떻게 기쁘다 이거야, 기쁘다. 안 돌아왔으면 사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 아, 그 말이 맞죠.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네. 아, 참 이 말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아버지가 잃어버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거는 뭐예요? 큰 선물이다. 이렇게 그 온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 무슨 모습들 하인들이요. 하인들이 정말 주인님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주인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이 하인들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정말 그 탕자 그 재산을 타 가지고 그냥 나가서 탁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이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다 아들로서 맞이해주고 이야 우리 잔치하자 이러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이 하인들이 모습들이 그 주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주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자, 그래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들에서 뭐 했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유산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유산을 타가지고 뭐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버렸을까? 제 생각에는 형님 때문에 그랬다고 결론을 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이거 새벽 기도를 빠졌는데 이거 불안하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믿을란다 이러고 교회 댕기다가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난 더 이상 교회 안 댕길란다라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 동생은 누구를 보니까 덧정이 없었어요? 형을 보니까. 형은, 그죠? 아이,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좀 쉬자. 이러고 있다가, 저기서 아버지가 오면 뭐야? 막 다시 일어나 열심히 일해. 혹시 누구 닮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형은 맨날 뭐 받고 살아?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그러니까 형이 항상 이 동생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야. 응? 아버지 무서운 사람. 모르는 척해도 뭐예요? 어느 놈이 더 착하고 정말 잘 나중에 재산도 더 줘야 되는지를 항상 따지시는 아주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동생이 뭐예요? 동생 생각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형이 맨날 그러니까 동생도 형이 그런 형하고 그런 자기가 동생이 오해한 그런 무서운 아버지와 같이 있기가 뭐예요? 싫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형의 교인들을 찬 교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 뭐 전주교에서 냉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마음이 식은 냉담하는 교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직지근한 그게 지금 현재 교인들이 잘 차지도 않고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그냥 이게 그냥 미직지근하게 흘러가는. 예.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예언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 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는데 이제 이 세상 거의 끝나갈 때 예수님이 거의 오실 때가 다 될 때 존재하는 교회 상태를 라오디기아 교회 상태다. 그 라오디기아 그게 이제 일곱 번째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 교회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 끝에 나타날 그 교회 그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어떻게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렸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3장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그 맨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예수님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 교회가 통째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으로 어떻게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내지만 떠나버렸어요? 안 떠나버렸어? 안 떠나버리고 지금도 어떻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서서 앉지도 않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왜? 제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너희들은 나를 쫓아내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교회가 이런 상태로 타락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예언 속에 이제 이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여 있는 중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 너희들 지금 나를 다 쫓아냈다. 너희들은 점점 무선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네,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고 그럽니다. 내 음성. 내 음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조건적이 아니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 문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얼마든지 문 아무리 꽉 닫아놔도 예수님은 뭐요?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고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선택을 기다린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미리 어떻게 해놓은 대로 미리 운명 지어놓은 대로 한다. 그런 점. 그 성경은 다 이런 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는 금방 구원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선택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만 하신다? 두드리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 두고 하는 일이 뭡니까? 문 두드리는 일입니다. 문 두드리는 일이야, 알고 보면.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 시켜가지고 야 상무야, 너는 문 열었잖아. 그리 너도 좀 꼬셔봐라. 혹시 문 열 줄 아나? 이제 이런 상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그 경험한 놀라운 경험, 그렇죠? 건강상으로나 이 참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복을 우리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꼬시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 보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참, 이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그 다음, 뭐라고요? 버릇을 고치겠다 그래서요? 안 그러고 버릇을 고치겠다. 내가 너를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야. 그와 함께 식사하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식사하면서 니캉내캉 한번 잘 사귀어보자. 그러면 네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어떻게 잘 알고 네가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네 유전자가 확 켜지고 우리 밥 같이 먹는 동안에 네가 암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고.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말하면 뭐예요? 니캉 내캉 우리 밥 같이 먹고 한번 잘 사귀어보자는 이런 언어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니캉 내캉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니캉 내캉 우리 재밌게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 너희들이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덥지도, 근데 뜨겁지도가 맞아요.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 제일 싫다 이거야. 하나님은 미지근할 바에는 뭐예요? 찬 게 낫다 이 말이야. 뜨거운 거에 물론 최고고. 왜 찬 게 나아요? 아닌 것 같으면 뭐예요? 아니다라고 좀, 태도를 좀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나 이런 하나님 싫어. 라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 떠났다가는 또 지옥 가겠고. 이렇게 붙으시려고 그러니까 무섭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고, 미지역 지금.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아니니, 먹어도 토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차가웠던 사람이 이상구야. 예, 연세대학 댕길 때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해? 예, 그래서 뭐 노아가 950년을 살아서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아 할 때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미직지근한 사람은 이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찬 사람들은, 어떻게, 나 이거 못 해먹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종교 생활은 나 못 해먹겠어. 이럴 바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들의 행동 자체가 뭐예요? 그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확실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를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적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말라. 그래서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적어도 미직지근한 아들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자,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래를 부르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종이 그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형이죠, 그렇죠?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 종들은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였을 때 기뻐한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한테 이렇게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식을 전하면 큰아들도 뭐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 형은 뭐가 나서? 화가 나서. 말도 안 돼. 그 노자 선생님도 돈은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야.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화를 내지 낼 일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랑은 뭐 그래 군지름거려요. 사랑은 아하 참 사랑은 뭐 줄줄 외시네. 제가 물어보니까 성내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야. 그런데 이 형은 화를 벌컥 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 아닌 것을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형은 왈칵성을 냈다.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놈은 해결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그렇죠. 머슴으로 취직만 시켜줘도 감지덕지한데 이게 막 가락지거든. 내가 이런 아버지를 왜 떠났지? 이제야 아버지를 진짜 아는 거야. 그 말이 여러분 어저께 배웠잖아. 누구 배우면서? 문하세. 잊어버렸죠. 그렇죠? 문하세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와장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왕위에 다시 그렇게 하려니 그때 와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그 이 당자도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가지고 잔치상을 벌리니까 그제서야 이 당자가 아버지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이 도의 길.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쯤은 기억해야지.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이런 사랑을 그거를 뭐라 불렀어? 상선.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은 사랑이죠. 그 상선은 무엇과 같아? 물과 같아. 물은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에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물을 공급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과일을 열리게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랑. 물과 같은 거. 그래서 이 노자 선생님은 그런 것을 참 그 암컷의 그윽함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할 때 엄마의 사랑 같은 것이다. 왜? 엄마에게 여자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하나님은 물과 같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 네, 동시에, 그,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곡신이라고 부릅니다. 곡, 이거 무슨 곡자요? 예? 네? 계곡. 우리 신화백님이 그 그림 보면 계곡은 항상 뭐가 흘러? 물이 흐르는 곳이야. 그래서 상선약수하고 곡신, 계곡의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노자 선생님은 신이라는 단어를 지극히 안 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신은 전부 무속적 신이었어요. 잡신들.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하면 무속신으로 어떻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는지 신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곡신, 계곡의 신은 무엇이다? 예? 불사다. 죽지 않는 신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계곡의 신은 생명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신이니 불사죠. 죽지 않는 신. 그러니까 계곡의 신은 물과 같은. 예.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노자 선생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주로 예루살렘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개념을 잘 알리기 위하여 어머니라는 표현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야, 참. 자. 화가 나서 그 아들은 들어가기 싫어. 그러자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놈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이 언제 진짜 회개를 했겠냐? 잔치상에서 잔치할 때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신 줄을 뭐요? 몰랐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야. 아시겠죠? 드디어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 순간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완전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를 그렇게 원했던 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자기는 밭에 나가서 뭐요? 종들은 다 어떻게 여기 지금 송아지 예.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뭐요?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잔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사는 제산대로 다 타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자기는 집에서 지금 농사 짓는다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하고 네 새끼는 여자들하고 막 다 놀고 술 먹을 것 다 먹고 다 가지고 거지가 되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 뭐예요? 천천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돈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순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말을 들어야만 그게 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자, 그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벗어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년 동안 섬기고 어느 때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런 나를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 버린 자.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여기 이제 이 아들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여기는 뭐라 그러냐? 여기도 이 아들이네요.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This 이 할 때 그 이는 this죠. 이 son of yours 이게 뭐냐? 당신의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거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고약해요? 이 내 동생이 돌아오니 그렇지 않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새끼는 내 동생으로만 취급 안 한다 이거야. 당신의 아들이지. 와,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으로서의 정이 하나도 없고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다니. 아버지로서 그런 말 하는 놈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기싸대기 하네 올려 응? 지금 아버지까지 막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당신의라는 걸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도롱에 이를 위하여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응? 저 말이야,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다니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응? 그런데 저 이방인들 말이야, 모세 율법 한 줄도 모르는 놈들을 구원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제가 아버지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 그렇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네 것이로되. 네. 내가 가진 것 다 네 거야. 어? 그거를 이 아들은 자기 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타낼까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이게 다 네 거라고. 어? 하, 놀라운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도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고 지금 이 아들에게도 뭐예요? 예, 지금 화를 내고 자기 동생을 동생 취급도 안 하고 이 당신의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그 아들도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돼. 예, 예.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야. 큰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너무너무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조건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구원이란 것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 이거야. 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큰 아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남겨놓고? 예, 영혼을 남겨놓고. 예. 여기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결국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심판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아버지라면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통곡하신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큰아들이, 이 형이, 아, 예. 아, 제가 이거를 몰랐군요. 하고, 잔치에, 다시 잔치에 동참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기뻐하는 형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운을 남기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은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가 알면,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 우리가 감금을 당하고 있던, 우리를 감금하고 있던, 우리를 붙잡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던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들 키우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계속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고 기뻐하며 정말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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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